안녕하세요. 아리랑 TV 쇼비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신인 배우 장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Rookie actress Jang Somi is starring in the drama That Sun in the Sky these days. Find out about the filming of this drama and learn about her special plans as a scholar in acting. Hear Jang Somi tell us what her attractive qualities are as well as her goals. Get ready to fall in love with Jang Somi on Newcomers. 이 저하늘의 태양이라는 드라마는 70년대 배경으로 시골 처녀가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고 최고의 여배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드라마인데요.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재벌 그룹 회장님의 그 비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요. 좀 그렇게 단순 비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깡패들을 데리고 통솔하기도 하고 아니면 미행을 하거나 잡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비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I'm sure you still feel uncomfortable at filming sets. How are things so far? 아무래도 첫 출연작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연기를 배워 오는 동안 그 많은 것들을 되게 잘 뽐내면서 되게 잘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카메라 연기? 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준비한 동선이나 여기서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또 이건 아침 드라마이기 때문에 1, 2, 3 카메라가 다 있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1, 2, 3 카메라도 보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아니 카메라 그 선에서 나와. 아니 앞으로, 뒤로 하는데 이게 어디 앞이고 어디 옆. 비고 어디라는 거지? 이런 거를 너무 어리둥절하고 하니까 그냥 귀여워하시는 것 같으면서 야 정신 바짝 차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런 시선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되게 차이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어렵더라고요. Share an unforgettable mistake which you made with us. 이제 제가 첫 출연작이다 보니까 이제 리딩을 처음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내가 연습한 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행동 모션까지 다 한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면 리딩만 하면 되는데 아가씨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약간 제가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 다들 다 깜짝 쟤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런 에피소드 때문에 쟤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애구나 라는 인식들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You're acting as a secretary for the first time, so what are you concentrating on for your role? 저는 이제 오빠가 있는데 오빠랑 5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막내딸이어서 제가 좀 집안에서 좀 회장님처럼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고 너무 생소한 거예요. 어떡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냥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걸 좀 많이 비서다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과 말을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채비서 뭐 이거 하라우 이러면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비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말투? 생긴 것도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많이 이런 표정 연습이나 제가 웃는 상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약간 웃는 상이라고는 지적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나는 표정이 없는 사람이다,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새기면서 임하는 것 같아요. What kind of qualities do you want to show through That Sun in the Sky? 사실 이 역할상 한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을 보여주기에는 되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삼청동 일정은 취소할까요?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다르게 아 저런 역할도 네? 할 수 있고 소화할 수 그럼, 있구나. 저런 표정도 나오네? 저런 느낌도 할 수 있네? 알겠습니다. 색다른 모습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나는 실제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른?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딱 뭔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는 초능력이 생겨요. 너 제가 좀 전까지만 되게 몸이 좀 아 시름시름 아 되게 몸이 좀 그렇지 라고 했지만 딱 이렇게 뭔가 일을 한다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에너지를 다 받으면서 잘할 수 있는 뭔가 그 마력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을 또 다니는 이유가 제가 또 말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상담가 좀 뭔가 연애 상담? 뭐 아니면 고민 상담? 뭐 인생 상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후학들에게 제가 지금 배운 노하우나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몇십 년 뒤에 그렇게 교수가 돼서 또 많이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원에 진학한 것도 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질문이 진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매번 생각을 하지만 요즘 이 처음 출연하는 작품을 통해서 느낀 생각인데요. 딱 그 카메라 속에서 비춰지는 거는 저 혼자지만 그 이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한다는 게 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비춰지는 건 나 혼자만이 연기겠지만 그 외에 정말 촬영 감독님면 감독님, 뭐 헤어 메이크업 팀, 뭐 스타일리스트, 뭐 매니저님, 뭐 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연기란 정말 같이 함께하고 협동해 가는 거구나 이거를 요즘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이 곳에서 환한 빛으로 우뚝 서고 싶습니다. 되게 힘들고 또 어렵고 뭐 지칠 때가 있겠지만 누구나가 있지만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웃음을 얻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Tell us about your attractive qualities. 저는 되게 밝습니다. 그리고 되게 낙천적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되게 해피 바이러스 같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또 좀 깜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으로 25살이나 됐는데 요즘 제가 또 점점 나이가 들수록 되게 또 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고등학생 같은 역할도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슈퍼모델이나 뭐 미스 인터콘티넨탈 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 한 몸매 하니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섹시함까지 또 가지고 있는 청순 섹시? 요즘 대세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시켜만 주신다면 뭐든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저를 좀 불러주세요. 아리랑TV 쇼미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예쁘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Rookie actress 장소미 is full of bright and upbeat qualities. We hope she maintains her bright future for a long time and make sure you keep an eye out on her future activities with hopes that she'll achieve her ambitious dreams.